여러분,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최면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면에 걸리면 여러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신체적으로 이완되어 평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통을 떠올림으로써 오히려 몸이 긴장되고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면 상태에서 나타나거나 경험하게 되는 외적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의 이완. 최면 경험의 효과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신체의 이완입니다.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면 상태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이완 상태를 경험합니다. 의식 상태에서 느끼던 긴장이 사라지고 명상이나 정신 집중을 했을 때와 같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호흡의 변화. 최면 상태에서는 잠을 잘 때처럼 호흡이 깊어지고 고른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신체적 이완 상태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거칠어지는 현상과는 반대입니다. 체온의 변화. 최면 상태가 되면 체온의 변화가 일어나 정상 체온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면 중에 피시술자의 손이나 신체 일부를 만져보면 보통 때보다 차갑거나 따뜻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체온이 변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는가 보다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깊은 최면에 들어갔다는 증거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시에 대한 반응. 최면 상태에서는 암시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암시란 시술자가 피시술자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도록 또한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최면의 기법인데요. 의식 상태에서는 잘 작용하지 않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암시의 내용을 잘 받아들여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시술자에게 슬픔을 느껴보라고 하면 그대로 느끼게 되고 또 몸이 가볍다고 느끼라 하면 그 역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